MTV에서 다이너마이트를 최초로 또 공개를 했는데요.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, 안 보신 분들은 제가 일부러 제 채널에 그 방탄 섹션이 있는데 거기다가 제가 걸어놨습니다. 여러분 보시라고, 편하게 보시라고 걸어놨으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제가 웬만하면은 이렇게 제 채널에다가 그 아무리 방탄이라도 제가 그걸 가져오진 않는데요.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. 정말 여러분 그 국뽕을 느끼시려면 꼭 보셔야 됩니다. 이 공연 모습이요. 야, 정말 장관입니다. 제가 꼭 팁을 드릴게요. 2분 25초부터 진짜 꼭 보세요. 아니, 그 전에도 보셔야죠. 물론 그 전에 보시는데 2분 25초가 되면은 와, 이막 정말 국뽕이 차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영상입니다. 그 다이너마이트 이제 춤을 추면서 뒷 배경이 뉴욕이에요. 그래서 허드스 강도 나오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멋지게 보랏빛 있는 그런 것도 나오고 그 볼드랍이 있었던 그 타임스퀘어도 나오거든요. 그래서 그래 진짜 뉴욕하고 너무 잘 어울린다라고 하고 있는데 2분 25초에 갑자기 그게 촤 배경이 바뀝니다. 바뀌면서 한강이 나오고 63 빌딩이 나오고 그 서울의 멋진 야경이 나오면서 막 불꽃 축제를 하는데 보셔야 돼요, 여러분. 정말 너무너무 멋있어요. 이 방탄소년단이 뭐 노골적으로 뭐 한국을 막 홍보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뭔가 자연스럽게 방탄을 좋아하다 보면 한국과 서울을 좋아하게끔 하는 그런 그런 면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정말 대단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 홍보 대사이기도 한데요. 뒷 배경이 뉴욕에서 서울로 바뀌면서 불꽃 축제 막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다 보면은. 이상하게 한국 가고 싶다, 서울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게 돼요. 방탄 팬들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.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그 자긍심이 있구나. 방탄이 한국인으로서의 어떤 그 자긍심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면서 네, 다이너마이트가 진짜 대단한 그런 곡인 것 같아요. 많은 사람들에게 코로나 시대에 어떤 희망을 주는 그런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리고 댓글 중에 정말 재밌는 곡들이 많이 있는데요. 대부분 I was BTS hater 아니면 I was not fan of BTS 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. 다 팬이 아니었다 아니면 나는 안티팬이었다. 그런데 그렇지만 이 공연을 보고 내 생각이 바뀌었다. 나는 그들의 진정한 팬이 되었다. 이런 미국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댓글에 굉장히 그런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만큼 다이너마이트 공연이 정말 멋졌다는 거고, 방탄의 진가를 많은 사람들이 더 알아보기 시작한다는 거죠. 정말 방탄이 어디까지 갈지, 어디까지 높이 날지, 그리고 한국의 위상을 얼만큼 올려놓을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. 네. 우리 방탄소년단 화이팅입니다. 그리고 대한민국도 화이팅!